왠지 노트북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랑 내가 데이트를 하고 싶을 것 같아.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. 그래, 나 8월 크리스마스 할게. 나는 노트북이니까 노트북을 어떻게 해볼게. 둘이? 아, 둘이 또. 문자가 상대방한테 안 간다면서요?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. 네, 요즘에 안 간대요. 처음엔 왔었어, 처음엔.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오길래 아무도 나한테 안 보낸 줄 알았어요. 저 이제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, 데이트하고 나니까. 네. 데이트하면은 좀 그렇게 생기잖아. 감정이? 응. 그쵸, 지금은 그래도 좀 더 좀 더 형이 방금 말한 대로 느낌을 더 알아서.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냥 바로 보내는 거 어떤데? 문자? 그지? 생활을 좀 많이 안 하는 거 같아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전 걱정을 좀 잘 안 하는 거 같아. 아우, 둘이 진짜 달라. 해결하면 된다. 뭐 이런 느낌? 봤다고도 했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. 너 같은 애도 많이 봤어. 그냥 나랑 다를 뿐이지. 이게 뭐 싫다 좋다 뭐 그런 거 없어. 그냥 너 같은 사람들이랑 많이 일해봤어. 손을 긋네요. 상대방들한테 뭐 피해 안 주는 선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걸 존중해. 또 나는